안녕하세요. 바다를 잡아라의 이승은입니다. 여러분, 아쿠아리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상어, 거북이 등이 생각나는데요.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어 바다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아쿠아리움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쿠아리스트인데요. 이번 바다를 잡아라에서는 수중 생물들의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아쿠아리스트의 직업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쿠아리스트란 수족관에 있는 수중 생물을 관리하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자연 상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아쿠아리스트들의 하루는 서로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회의로 시작됩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어류 파트와 해양 포유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수중 생물을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파트 간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는 어류 파트인데 어류 파트는 메인 수조와 우리나라 연안을 담당하고 있는 수조 하나랑 해수 열대어를 담당하고 있는 수조 하나, 피라냐, 그다음에 육지거북, 그다음에 담수 대형어를 담당하고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저는 어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조 및 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먹이를 조리하여서 생물한테 먹이를 급여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유류 파트에서는 오늘 있을 생태 설명회 담당자를 배정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포유류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유류에 있는 이제 모든 동물들한테 제공되는 모든 사료의 크기나 종류나 아니면 조리 방법 그리고 사료의 성분 등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 동물들한테 개체마다 제공되는 급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건강관리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설명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물범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담당이 다 나눠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아쿠아리스트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포유동물들을 공동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업무 영역으로 흩어져 하루를 시작하는 아쿠아리스트들. 먼저 어류 파트를 담당하는 길제오 아쿠아리스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쿠아리스트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생물들의 생활 공간인 수조의 여과 장치, 수질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이나 이런 수질 환경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수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수질 pH, DO 같은 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측정해줘서 수조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LS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수조를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집단 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워 점검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조 점검을 마치고 다이빙 장비를 챙기는 길제오 아쿠아리스트. 수조 점검 다음으로 중요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메인 수조에는 약 280여 종 3천여 마리의 수중 생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쿠아리스트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잠수를 해서 먹이를 주고 관람객에게 재미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깊이 10m가 넘는 물속에서 다양한 물고기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능력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물속에서 동물들과 교감하는 아쿠아리스트를 보며 꿈을 키웠다는 길제오 아쿠아리스트.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수조에 큰 가오리들이 있는데 가오리들도 기생충이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 이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오리에 있는 기생충 제재 목적으로 해서 따로 정리한 다음에 그 가오리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그 가오리들 이제 약욕하는 게 수치 수질까지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기도 하는데 약욕하고 나면 애들이 이제 먹이도 잘 먹고 한 주에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타고 나면 좀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현지 아쿠아리스트를 찾아가 봤는데요. 다양한 물고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향한 곳은 바이칼 물검이 있는 수조. 포유류를 담당하는 아쿠아리스트는 정해진 시간에 수조를 찾아가 먹이를 주고 동시에 관람객에게 개체의 생태를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바이칼 물범에 이어 아프리카 펭귄 수조에서도 생태 설명회와 피딩이 이루어지고 종에 따라 먹이와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료 배합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또한 같은 종이어도 성격과 성향이 달라서 각자의 특징을 살피고 그에 맞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참물범 수조. 황현지 아쿠아리스트가 다가가자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언뜻 바이칼 물범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참물범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수온. 때문에 종에 따라 수온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야외 수조기 때문에 환경 변화라든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이제 금방 겁을 내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비록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아쿠아리스트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겠죠. 하루 중 대부분을 동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매 순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아쿠아리스트. 그들이 느끼는 이 직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그 물고기들마다 생태 특성, 번식하는 방법, 먹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서식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연구하는 거를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이 물고기는 이렇네, 이 물고기는 이렇네 하면서 저희한테 질문도 하고 하면서 궁금증 해소할 때 아쿠아리스트로서 좀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가도 몸이 조금씩 아플 때가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잘 케어하고 관찰해줘서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고 먹이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그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에 갈 때마다 바다가 고향인 수중생물들이 거대한 수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분서주하며 수중생물들을 위해 노력하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 해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수질 관리이기 때문에 수질과 환경 관련 전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양식기사, 어병기사,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자격증을 겸비한다면 아쿠아리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유리합니다. 아쿠아리스트의 직업 세계에 대해 잘 보셨나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해양 레저 문화의 발전으로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직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쿠아리스트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한다면 아쿠아리스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바다를 잡아라의 이승은이었습니다.